예, 저는 이 한국화를 하는 방황인데요. 남농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진도 울림산방이 소재에 있는 진도군 의심면 7전리 589번지가 제 태생지지요. 저는 남농 선생님을 1963년 그렇게 제 나이 17살에 선생님을 뵀으니 너무나 어찌 보면 일찍 뵀던 거지요.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열심히 공부하던 차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27살에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 그 옛날에 제 피로연을 우리 사모님께서 해주셨는데 주위의 분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자식 하나 더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저는 그 사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로 더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화풍을 순묵에서 칼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빛깔은 이렇게 다양하게 채색으로 칼라로 바꿨습니다만은 이 속에 깔려 있는 것은 20세기가 지금도 다분히 배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금도 뭘 할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수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칼라를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칼라는 의상이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수묵은 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의 칼라는 여러 가지의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수묵은 이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작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이다. 우리 수묵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묵은 이 전남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도의 울림산방에서 시작된 이 수묵 남정화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소치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아드님이신 미산 선생님, 또다시 3대가 되시는 남농 선생님을 비롯한 그 주위에 그래서 형성된 여러 제자들이 만들어낸 쾌거이다. 이 남정화가 쾌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이 비엔날레 물론 중요하겠지. 그런데 저는 조금 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은 모처럼 갖게 되는 이 비엔날레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특히 있는 남정화를 다루는 수묵 작가들이 더욱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해서 좋은 작업들을 아마 이렇게 선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가지, 이 비엔날레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역민들이 특별한 사랑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헌에 보면은
우리 그 소치 선생님께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작업을 하시다가 49세 때 진도로 가셔서 아마 그 울림산방을 지었다고 아마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울림산방이 아니고 그 울림각이라고 이렇게 아마 그 이름을 지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저는 울림산방은 해남에 그 울림산방 위치가 해남의 노구당이나 이런 데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그 위치가 정말로 그 귀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옆에 바로 쌍계사라고 하는 고찰이 있는데 이렇게 그 생각을 가져보면은 거기에 그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실 때 소치 선생님하고도 특별한 교류가 있으셨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생님의 작품이 특히 문기를 띄우고 이런 고결한 작품을 뭘 이렇게 이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지 않을까. 또 그 울림산방 그 뜻 그대로 그 자연 환경이 어찌 보면은 새가 울고 꽃이 피고 안개가 끼는 그런 그 자연 속에서 작품을 하실 때 얼마나 그 심취하셨겠느냐 해서 그 추앙받는 이 나라의 그 화성으로 그 혼자서도 충분히 그 남정화의 성지로 만드셨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소치 선생님은 우리도 이렇게 뭐 소치 선생님이 그 이렇게 그 실록이나 이 화집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보면은 1808년에 이렇게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알죠. 다른 건 특별히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근데 이렇게 진도를 일찍 떠나서 이렇게 해남을 거쳐서 대응사의 초이 그 선사를 뵙고 또 그 초이 스님으로부터 추사를 뵐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 서울 장안에서 뭐 그냥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나타나는 그냥 작가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타고나셨지 않느냐. 타고나실 때 그 노력으로만 해서 후천적인 노력으로만 해서 이루어진 화가가 있을 것이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화가가 있을 것인데 나는 소치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화성이 될 수밖에 없으셨다. 이런 운명적인 작가 아니셨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산 선생님은 그렇게 소치 선생님이나 남농 선생님 이렇게 3대 가운데서 그렇게 큰 두각을 이건 참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큰 두각을 나타내신 화가는 조금이라고 이렇게 그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 세 분 가운데 소치 선생님, 미산 선생님, 남농 선생님 또 그 남농 선생님 동생 되시는 이민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네 분 가운데서는 그 작품 화격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진도 생활을 정리하시고 그 미산 선생님께서는 강진에 계시다가 또 말년에 이렇게 목포로 오셔가지고
생활을 하시다가 타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치 선생님 밑으로 미산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셨다가면은 이 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도저히 뭐 이쪽에서 놓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겠지요. 미산 선생님은 소치 선생님의 그 예술을 후대에 남겨주시는 큰 다리 역할을 하신 거지요. 해서 그 소치 그 화맥을 이어지는 도록을 들어보면은 팔곡병 일지 소나무 같은 작품을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런 작품을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봤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의 면목을 제가 봤던 거지요. 남농 선생님은 제가 그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곤 합니다만은 저희 남농 선생님께서는 화가의 길이 아니고 어느 길을 택하셔서도 일가를 이루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스승님을 남농 선생님이라는 분을 모신 걸 제일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이 작업하실 때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제 많은 화구들이 이렇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붓을 들어서 작업하실 때를 보면은 모든 그 화구들이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선생님이 생각하신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 화구들이 꼼짝을 못하고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점 한 점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제작해 내시는 것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손이고 똑같은 모든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저런 작업을 이뤄낼 수 있는가. 누구나가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옆에서 봤겠지요. 선생님 작업실에 자주 출입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예술원 회원 지내신 차범석 선생님의 친동생이신데 차재석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물론 그 문학을 하신 분인데 한번 호남 매일에 기고한 걸 내가 이렇게 한번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때 1976년 그 전에부터 선생님께서 일지 병풍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마 그 차재 선생님이 그 일지 병풍을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아마 옆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 단목으로 그 밑 작업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을 이 설명을 해 놓으셨던데, 선경이 여기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냥 그 팔폭 병풍이 이 수묵으로, 물기 흐르는 수묵으로 거의 다 전체가 발라졌는데, 재석 선생님은 그걸 선경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놨더라고요. 그 우리도 보면요, 이 꿈속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 특별히 그 인품이나 그 선생님의 화격을 보고 타 지역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찾아뵙고 그 선생님의 좋은 고견들을 듣고 모두 가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요. 너무나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어요. 뭐 요즘 그 DNA라는 얘기들이 가끔 이제 등장하고 하는데 정말로 바탕이 있는 모양이 이렇게 흐르는 바탕이 밑바탕이 그저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요. 이제 소치 허련 선생님 또 미산 허영 선생님 또 그 소치 선생님의 아마 큰아들 되시는 허 은이라고 나왔던데요. 아마 그 큰아드님이 그림의 소질을 타고나셔서 하시다가 숨을 전에 아마 그 요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맨 숙사 선생님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신 허형, 이 넷째 아드님이 이제 그 형의 그 재질을 이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모양이던데, 미산 선생님이라고. 그 넷째 아드님의 또 아드님인 우리 남농 선생님. 또 그 남농 선생님의 밑에가 허임이라고 하셨고, 또 그 그 선생님은 정말로 그 아주 그 남다른 재질을 타고나셨던 모양이던데, 25세 아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밑에 남농 선생님 밑으로 이제 임전 이렇게 임전 이 선생은 남농 선생님의 동생 되시는 그 허림 선생님의 외아들이 되시죠. 그리고 뛰어서 이제 남농 선생님의 친손자가 되는 이제 5대가 되는 저기 이 친구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의 교수로 있는 허진. 여기까지가 지금 5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6대라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아직 없고, 5대는 확실히 5대에서는 아마 지금 여러 친구들이 작업을 한 서너 명이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재 선생님을 제가 아주 어릴 때 뵌 적 있지요. 뵌 적 있는데 사촌 사이는 아니시고 확실한 건 몰라도 10초는 넘을 것이다 제 짐작에. 그리고 이 학렬 관계가 학렬이 아주 낮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모르게 몰라도 우리 남농 선생님께서 할아버지 혹시 의재 선생님은 이렇게 손자 관계 이런 학렬 관계가 혹시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산 선생님한테 배우셨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남동 선생님은 목포에 계셨지만 의재 선생님은 광주에 일찍 올라가셔서 이제 그 증습사 밑에 춘설언이라고 하는 그 작업실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셨고, 또 그 선생님은 광주 농업기술학교라고 그런 학교를 또 이렇게 설립해서 우리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지요. 그 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 남종화는 그 재료를 수묵을 위주로 해서 이 화산지에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작품, 또 특별히 풍경화 쪽의 그 소재를 찾아서 많이 하는 작업들을 문이라라고 우리 저 남종화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북종화는 채색을 이용해서 사실적으로 뭐 인물이나 또는 동물을 소재로 화산지보다는 비단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들을
북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자식 하나 더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저는 그 사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로 더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화풍을 순묵에서 칼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빛깔은 이렇게 그 다양하게 채색으로 칼라로 바꿨습니다만 이 속에 깔려 있는 것은 순무구 세계가 지금도 다분히 배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금도 뭘 할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